멕시코의 치안 불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경단을 결성하고 있는데요. 선량한 시민 조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범죄 조직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멕시코 치아파스주 판텔로 마을에 자경단이 등장했습니다. 엘 마체테라는 이름의 이들은 얼굴에는 복면을 쓰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폭력에 저항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멕시코는 치안 불안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해당하는 사람만 3만 5천여 명.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6년에서 201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요 갱단 두목을 체포해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직 간 다툼이 잦아지며 민간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겠다며 자경단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의를 실현한다며 사적 처형에 나서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 산악마을에 들이닥친 자경단 엘 마체테는 범죄 조직 가담자를 찾아낸다는 명목 아래 12채의 집을 불태우고 21명을 납치했습니다. Entramos en la cabecera, todas las comunidades y barrios en lo que conforma el municipio. Hacer justicia en nosotros mismos, acatear las casas de los asesinos, de los narcos, no a la gente. 때문에 자경단이 선량한 시민 조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범죄 조직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들을 불법 단체로 칭했습니다. Pero en ningún caso se acepta el que se armen grupos. llamados autodefensa. Nosotros no aceptamos eso. Y es nuestra responsabilidad garantizar la paz y la tranquilidad. Y lo estamos haciendo. 그러나 내무장관 등 일부 고위 관리가 자경단 행사에 참여하며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